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전설적인 마샬의 진공관 앰프톤을 선사하는 마샬의 DSL 시리즈는 빛나는 클린톤에서 강렬한 오버드라이브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하며 아름다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진공관 앰프 DSL-1CR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샬의 DSL-1CR은 작은 사이즈와 출력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기름진 개인 사운드와 러프한 음압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처음 출시됐을 때 이거를 똘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똘똘이계의 혁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의 진공관 앰프가 출시가 되면서 이 연습용 앰프 카테고리에 넣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니기엔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항상 이 기타리스트, 나는 기타리스트다 라고 얘기하는 연주자들한테는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진공관을 쓰고 싶다 라는 그 분명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해서 출시된 당시 정말 높은 판매고를 올렸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콤보 앰프입니다. 외관 일단 귀엽잖아요. 그 저는 마샬의 그 정책 그리고 마케팅 네? 부분에서 정말 최근에 빛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자 여러분 이 앰프 디자인을 보면 네?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블랙으로 이렇게 쫙 되고 금색에 이 마샬 박혔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샬이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에이징이 됐어. 이 마샬 로고 자체가 굉장히 뭔가 약간 좀 그 핫한 느낌이 맞아요.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페 갔더니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 쓰네. 이 사람 뭐 좀 똑같은 그걸 하더라도 좀 안 해? 라는 약간.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샬이라는 브랜드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잘 녹아들어가면서 그분들이 그냥 마샬이 블루투스 스피커 브랜드다라고 알기보다는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게 원래 굉장히 유명한 기타 앰프 브랜드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적인 연결고리까지 감성까지 챙겨가니까 그 정말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가 뭐 오브제로서 역할도 많이 하는데 지금 얘 자체가 그런 게 없었다라면 그냥 마샬 똘똘이 앰프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냥 마샬의 디자인인데 이게 지금 집 거실이라던가 어디 선반 위에 올려져 있으면 네. 이것조차도 이제 오브제가 될 수 있게끔 마샬이 굉장히 잘했어요. 똑똑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전에 모르겠어요. 한국 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를 가거나 인테리어 좀 신경 쓴다는 데 가면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보통 이제 뭐 뱅앤올룹슨 그죠? 이가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진짜로 좀 신경 쓰는 인테리어 카페나, 신경 쓰는 그죠? 카페죠. 카페나 작업실 뭐 어디를 가더라도 마샬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좀 더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있어서 마샬 로고에 익숙해져가지고 마샬이네 인식하고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도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이 그냥 리스너들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아니라 기타리스트들이 아니라 리스너들조차 이 브랜드가 기타 앰프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브랜드임을 인식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브랜드에 대한 이 인지도와 이 가치가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샬의 DNA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제부터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클린 사운드랑 리버브 드라이브 사운드도 들어보고요. MR에 묻혀서도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클린 사운드입니다. 네. 그 벌써 약간 지글지글한 게 있죠. 그 제가 이
저와트 앰프들을 칠 때 네.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팬더의 블루스 주니어 이런 작은 사이즈의 앰프가 이제 내는 클린 톤의 요 색깔이 네, 있어요. 그 막 이미 벌써 자기 혼자 네, 막 크랭크업 돼가지고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이제 험버커 픽업의 출력을 받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맛이 나는데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톤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실제로 그 제가 뭐 이 나이가 뭐 자꾸 뭐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립니다. 아직 뭐 제가 이제 마흔을 곧 앞두고 있지만 또 더 큰 형님도 계시니까. 네. 근데 형님 그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계속 이름을 까먹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이름 이상하게 부르고 하나 외우면 하나 까먹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용량이 다 찬 거지. 제가 최근에 무슨 일 있었냐면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 마르요카? 마요르카?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더라? 뭐, 도리몽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튼 그 제가 예전에 그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좋은 앰프, 큰 앰프 뭐 저도 이제 음악적 상식이 별로 없었을 때 저 꼬마할 때 막 한참 배워갈 때인데 앰프는 무조건 앰프 녹음하려면 어떤 특정 앰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저와트 앰프를 가져와서 이거는 여기서밖에 안 난다 해서 그런 톤들을 이런 지금 이런 톤 같은 맞아요. 거 녹음을 하고 그 소스를 쓰는 거 보고 아 내가 되게 몰랐구나 저 작은 앰프들이 싸서 작은 게 아니라 다 용도가 있는 네네.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앰프도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만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가격이 저렴하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음악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앰프기도 합니다. 다다익선이네요. 가질수록 네. 많이 가질수록 좋다. 유리하다. 리버브 한번 네, 걸어볼게요. 저희가 이 마샬에서 나오는 이 막내죠. 이 MG15라든지 코드 시리즈 들으면서도 진짜 마샬은 마샬이다 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 친구를 들으면서 진정 마샬은 진공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채널을 바꿔서 개인 사운드 지금 스피커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려요. 네. 소리가. 근데 물론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샬의 원래 그 스택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 좀 약간 압축시켜 놓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EQ대가 뭔가 EQ가 3밴드 EQ가 네. 달려 있지만
스피커의 자금으로 인해서 EQ가 커트된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만 또 느낄 수 있는 재밌는 매력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MR에 묻혀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그러면 네. 게인을 좀 줄일게요. 네. 좀 줄여서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진짜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와트짜리 소형 앰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지만 충분히 다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샬의 매니아라면 욕심이 날만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MG15를 구입을 했다가 진 공간이야? 옮겨 탔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 집에 마샬 풀스택이 하나씩 저기 좀 더 땡기는데 그러다 보면 집에 마샬 풀스택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진공관은 진공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저도 느껴지는 게 이 가격 참 괜찮습니다. 가격이 참 맞아요. 괜찮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평소 때 이제 듣고 계셨던 뭐 800 요즘 저희가 이제 800으로 계속 시연하고 있죠. 아니면은 2000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900도 최근에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런 류의 스택 앰프의 사운드를 상상을 하시고 덤벼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렴하니까 살 수 있는 놈이 지금 저렴하니까 살 수 있는 마샬 앰프이기도 하지만 얘 자체도 얘만의 맞아요. 장르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팬더 트윈 리버버가 있지만 블루스 주니어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맞아요. 블루스 주니어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블루스 주니어를 살 때는 블루스 주니어의 소리를 확실하게 알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는 그 특유의 그 앰프 찌그러지는 맞아요. 소리가 있거든요. 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성 자체가 그 1와트에서 나오는 이 막 캥캥하고 막 지글지글 자기 혼자 타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단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800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도 마샬의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고 싶어서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런 소리는 이런 작은 앰프에서밖에 안 맞아요,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아, 이 사운드가 좀 필요해. 녹음할 때는 어떠한 통 같은 경우는 얘만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도 좋은 지점이고 이거는 이제 좀 음악적인 건데 근데 그걸 넘어가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두세요 그냥.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다가 기타를 일주일에 한번 치시더라도 그냥 어쩌다 한번 뭐 앰프 잘 있나 하면서 켰다가 이제 사셨던 깁슨 오구 히스토리를 꺼내 들고 그 유튜브로 뭐 이제 뭐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레드 제플린 음악이 됐든 그쵸. 뭐 건전 로지스가 됐든 아니면 뭐
저기 뭐 화이트 스네이크가 됐던 네. 뭐 좋아하시는 예전 그 전성기 때 락 밴드들 있잖아요. 드럼 그냥 치는 치고 노는 거예요. 뭐 소리도 부담 없고 시끄럽지도 않고 하다가 이제 와이프가 등짝 스매킹 때리면서 빨리 나와서 저기 밥 먹으라고 하면 이제 내려놓고 가시고 그리고 여보 이게 뭐야? 어 이거 그 요즘 알지 그 유명한 블루투스 스피커 브랜드인데 거기서 작은 뭐 싸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돼요. 어 이게 40만 원대요. 어. 그래? 어. 나 좀 갖고 놀고 집에 이렇게 이쁘잖아. 여러분 여보도 카페 가면 늘 이거 있잖아. 집에 이런 거 다 하나 두면 이쁘니까. 어 오빠 알겠어. 여러분 저 거실에 다 구석에 두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주하는 손가락만큼 현란한 혀를 갖고 있는 은총 씨의 이 아재들을 위한 뽐뿌 네. 채널을 하나 파야 되겠어요. 네. 아재 뽐뿌 이런 채널을 하나를 파가지고 이 마샬, 깁슨 엄청 네,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앰프다. 은총 씨가 정말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얘는 얘로만 낼 수 있는 사운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